라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, 브라운 아이즈의 멤버 윤건이 바리스타로 변신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윤건입니다.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커피 전문점에서 윤건은 이를 바리스타의 자격으로 참석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. 외투를 벗고 본격적으로 커피와 마주한 윤건. 왠지 커피를 만지는 자세에서부터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윤건이 직접 만든 커피 맛, 과연 어떨까요? 최근 커피 에세이 커피가 사랑에게 말했다를 발간하기도 한 윤건은 자칭 커피 애호가로 불리고 있는데요. 친구들끼리 이렇게 커피 뭐 여러 가지 뭐 라떼, 뭐 오카, 또 카푸치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직접 해 먹어가면서 이 커피는 이런 느낌이다. 또 이 커피는 먹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떠오른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기획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나오게 된 책이에요. 혼자 작업할 때는요, 좀 많이 좀 적적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 공간 안에 따뜻한 커피가 있고 거기에 향기가 나잖아요.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꽉 채워진 느낌도 나고 마음도 좀 많이 안정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달 초 미니 앨범 라떼처럼을 발매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윤건. 앞으로도 팬들에게 커피향처럼 진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려주길 기대합니다.